안녕하세요. 기다리시던 기타가 드디어 왔습니다. 지우드의 조일건 시그니처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 두 대가 제작이 됐고요. 로즈우드 축구판 모델, 그리고 이게 마호가니 축구판 모델입니다. 네, 컬리 마호가니고요. 네, 되게 멋있죠? 두대 중에 한 대를 제가 이제 일단 받아 써보기로 했는데, 저는 요 마호가니 모델을 일단은 써보려고 갖고 와서,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연주를 해봤고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기타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상당히 소리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모델은 이렇게 해서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타인데, 이걸 가지고 제 시그니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고, 또 지우드에서 그렇게 하기로 또 감사하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또 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모델을 또 출시를 할 계획이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은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지우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노출해 달라고 괜찮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먼저 자세하게 한번 생김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드 샷으로 위에서 찍어본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네, 이런 느낌. 네, 세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창 헤드머신이고요. 네, 목젖은 없네요. 마호가니넥. 투피스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 부분이 좀 밝은 편이에요. 바인딩이 이제 그 플라스틱 계열이긴 한데, 예쁘게 아이보리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보로이드는 아니에요. 아이보리색이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결이 굉장히 굵직굵직하면서, 네, 마호가니가 굉장히 네, 퍼리하달까요? 네. 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50대 50이에요. 네, 조금 더 어두웠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옆면이고요. 네, 이런 느낌. 네, 컬리 마호가니죠? 컬리 마호가니. 상판을 보겠습니다. 피는 제가 갈았어요. 네, 피는 마다가스카 에보니로 갈았고요. 상판 결이 한번 잘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상판 결이. 결 굉장히 좋아요. 결은 좋고 촘촘한 편이고요. 측선이 굉장히 많고 상판결은 아주 좋습니다. 네, 입체적인 느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인딩이 우드 바인딩, 메이플인 것 같고요. 아마도 우드 바인딩.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아마 마호가니 계열일 것 같은데, 로즈우드 아니면 마호가니. 그다음에 다시 우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은색 나무가 하나 더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ABS 바인딩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옆면에서의 바인딩이 약간 큼직한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더 얇았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폭이 좀더 좁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조인트 잘 보이시죠?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입니다. 이 정도 느낌. 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우드 리뷰했을 때보다 마감이 더 좋아요. 정말 가까이서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정도랄까요? 네. 에보니 지판이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할 때 자꾸 줄이 울어가지고 잡고 있을게요.
헤드본 볼까요? 헤드 비니어를 이제 올리지 않은 상태 그대로 마호가니의 결이 드러나 있고요. 네, 이런 느낌. 로고는 없습니다. 로고는 없고,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조금 이렇게 라인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있는 거는 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드잭 쪽, 네, 엔드핀이죠? 네, 엔드핀 없습니다. 아예 구멍도 없어요. 그리고 네, 홀 안쪽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라벨이 없습니다. 라벨을 아직 제작하지 않았어요. 네, 이름도 없기 때문에 아직 라벨이 없고요. 네, 브레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가 올라가지 않은 피니쉬가 올라가지 않은 마호가니 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소리랑 연주감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마이크로 수음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를 하려고 모니터용 헤드폰을 꼈습니다. 일단은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해상도 있고 굉장히 단단한 소리가 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뭐 콜링스스러운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우드의 요즘 나오는 모델들, 가장 최신 모델들은 다 이런 사운드를 좀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연주했을 때 아쉬운 점들 한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리 들어보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해상력이 있죠. 근데 되게 소리 자체가 표현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히 칠수 있는 그런 기타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정도 이상 힘을 줘도 기타가 정돈을 해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콜링스가 사실 약간 그런 기타라고 또 살짝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너무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좀 극적인 기타들이 있죠. 올드 깁슨이라든가 그런 기타들은 힘을 너무 과하게 주게 되면은 그 망가진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정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같이 좀 다이나믹하게 작게도 연주하고 크게도 연주하고 세게도 연주하고 부드럽게도 연주하고 하는 거를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맞지 않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우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로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소리가 좀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느낌들 때문인지 저음이 풍부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컨셉의 기타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했을 때 로우가 좀 풍부하게 나오게 될 것인가. 그럼 결국에는 냉정하게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이 기타보다는 조금 더 마틴스러운 소리를 결국엔 저는 원했던 거인 건데,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변덕을 부린 거죠.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사실 제가 요청을 한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연주하면서 아,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우드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보자, 다시 만들어보자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어떤 부분을 정확히 손을 대야 소리가 바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조금 제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브레이스라든가 나무의 어떤 뭐 함수율, 두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지우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회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새로 제작을 해보자라고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타는 안 좋은 기타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두 대가 제작이 됐는데, 로즈우드 모델하고 마우가니인데, 로즈우드는 벌써 팔렸어요. 네, 벌써 이제 제 지인분께 소개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그분 성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갔습니다. 계속해서 좀 제가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굉장히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기타인데,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저랑 맞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조병장 모델이다 라고 제가 쓰고 싶은 기타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GOD에서 수용을 해준 거고, 그래서 수정이 한번더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애초에 프로토타입이었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수정을 또 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네,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또 만들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한 좋은 기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수 있을까? 네. 핸드메이드이죠. 핸드메이드인데 저렴하게. 저렴하다는 거는 이제 100만 원한 중반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도 실제로 100만 원 중반 정도짜리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소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회상력이 있고 밝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핑거 스타일을 했을 때 굉장히 굉장히 이뻐요. 들어보세요. 저음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좀 정갈한 느낌이 많이 있어서 저음을 좀 내려갔을 때 뭉치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연주감이 진짜 좋아요. 넷감은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요. 넷감은 아마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당분간이라는 얘기는 정식 출시되는 제 모델과 이제 그 앞으로 또 제작될 수 있는 기타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굉장히 화사한 그런 기타입니다. 좀 엘릭서 줄껴 있고요. 엘릭서 1번 게이지 반음 낮췄습니다. 반음 낮췄어요. 네, OM 바디 기반이기 때문에 스케일링스가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음 낮춰서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 기타에서는 숏스케일까지는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텐션감이 되게 센 기타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구가 막 엄청 낮지는 않아요. 스트럼 소리 들어볼까요? 맨손으로 한번 쳐볼게요. 사운드는 밴드에서 진짜 잘 뚫고 나올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픽업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녹음했을 때 굉장히 뭐 손댈 것도 없는 그런 정갈한 깨끗함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컴프를 제가 걸지는 않을 거예요. 후반 편집을 할 때. 근데 지금 약간 컴프 걸린 이런 느낌. 연주감은 진짜 좋아요. 정말 편해요, 선생님. 네, 이런 느낌의 사운드입니다. 생각에는 이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농담이 아니라 되게 괜찮아요. 네, 이 스펙대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지우드의 이 스펙을 갖고 이 스펙표가 있을 테니까. 네, 요 프로토타입 모델, 네, 컬리 마우가니 모델이죠. 네, 컬리 마우가니 모델 프로토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조일건 시그니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요거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제 시연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당분간 동안 제가 그 원미 사운드에다가 비치를 좀 해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져보시고, 네. 그리고 저도 조금 이제 좀더 연주를 해보고 싶고 해서, 네. 좀뭐 개인적으로 원미 사운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또뭐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시간 맞춰서 갖다 놓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연락하시는 건 아쉬워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조일뮤직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한 일주일 정도 쳤는데 소리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좀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앞으로 좀더 갖고 있으면은 이거 되게 괜찮다 하고 제가 또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굉장히 장점이 있고 되게 화사하고 해상력 있는 좋은 소리가 나는 그런 기타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네, 따뜻하고 깊은 느낌,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소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제 모델은 아닌 걸로, 네,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와 그리고 사운드적인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더 수정해가지고, 네, 한번더 뽑아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찾아뵈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덕스러운 저를 이렇게 잘 서포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연주자로서 존중해주시는 지우드 기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연주자와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시는 그런 업체는 저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칭찬하고 싶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더제 마음에 드는 기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면서 또 다른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